네, 이제 거의 마지막인데요. 우리 교수님들 일단 기본적으로 UETL에서는 이제 교수님들 과목 수강하는 수강생들 자동으로 연동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교수님들 학기 초에 조교 선생님들 등록해 주셔야 되시고, 그리고 또 청강하시는 청강생분들 등록해 주셔야 되시잖아요. 그래서 청강생 등록하는 방법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래서 청강생 등록 은 수강생 메뉴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수강생 메뉴는 어떤 메뉴냐면요. 이 수강생 메뉴는 이제 과목에 지금 여러 역할을 하고 있는 여러 이제 학생들, 조교 선생님들, 그리고 다른 교수님들을 확인하실 수 있는 공간이고요. 여기에서 사용자 추가 버튼 보이시나요? 사용자 추가 버튼을 선택을 하셔서 사용자 추가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이메일 주소를 알고 계신다고 하시면 이메일 주소로 추가를 해주실 수도 있고, 로그인 아이디, 아마 학번이 될 텐데요. 학번을 알고 계신다면 학번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 학생을 과목에 있는 수강생으로 추가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역할을 선택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역할을 선택을 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학생으로 선택을 하실지 혹은 조교로 선택을 하실지 등의 내용을 선택을 해 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저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조교로 선택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 볼게요. 조교로 선택을 하고 다음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다음 버튼을 아이고 선택을 하시면은 다음과 같이 해당 사용자를 과목에 추가할 것인지를 묻는 화면이 나타나고요. 사용자 추가 버튼을 선택을 하시면 해당 사용자가 과목에 추가가 됩니다. 따라서 아마 이제 교수님들 이제 곧 있으면 여름 학기 개강하시면 보통 학기 초에 강의 조교 선생님들 그리고 여러 청강생 분들 추가하실 때이 수강생 메뉴에서 사용자 추가 버튼을 선택을 하셔서 다양한 사용자 분들을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